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깊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가을 메이크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메이크업은 제가 요새 되게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인데요. 이 메이크업에 립스틱 컬러만 바꿔가면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 사진이 좀 잘 나와요.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VDL 파운데이션은 저는 되게 잘 썼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 쓰고 있고 요즘에는 진짜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디올 스킨스타랑 에스티로더 섞어서 그렇게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괜찮다 보니까 섞으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지난번에 그 댓글들 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안 맞으셨나 봐요. 래스팅 실크의 저렴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늘 래스팅 실크랑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나마 호불호가 좀 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본 건데 또 어쩔 수 없이 피부 제품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나 봐요. 저는 메이크업 할 때 파운데이션이 약간 매트한 편이다 싶으면 선크림을 약간 유분감 있는 애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약간 촉촉한 편이다 싶으면 유분감이 없는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미매트한 VDL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했었으니까 유분감이 있는 선크림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은 먼저 빗어주고 제가 지난번 롬매트 때 말씀드렸죠. 눈썹 그릴 때는 조용히 있어요. 아랫라인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눈썹의 모양 끝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살짝 이렇게 꺾인 눈썹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부분은 슬슬슬슬 채워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을 딱 끝내고 거울을 보면은 항상 눈썹이 이상하더라고요. 말하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눈썹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에. 살짝 이런 스킨톤에서 조금 더 다운된 컬러의 섀도우를 찍어서 이 앞머리를 풀어주세요.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것이 건조가 될 때까지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아래로 그 아래를 보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속눈썹을 찝어볼까요? 저처럼 좀 쌍꺼풀이 옅으신 분들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이렇게 떴을 때 쌍꺼풀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해도 메이크업이 다 묻히고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면 묻히고 세게 하면 또 무서운 눈매가 되고 그러자니 너무 뭐라 그럴까 깊이감 없는 메이크업 하기엔 재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속눈썹을 아주 바짝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게 속눈썹이 마스카라를 하면서 약간의 음영이 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눈이 좀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속눈썹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을 붙이시는 게 좋고요. 대망의 섀도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징그러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징그럽지 않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저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상에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썼는지 넣고 싶은데 화면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메이크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는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눈두덩 전체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먼저 해줄 거예요. 저는 아이라이너가 똑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거의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준 다음에 바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다음에 섀도우가 얹어지기 때문에 아이라이너가 잘 번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스티커처럼 부자연스럽게 있지도 않아서 눈두덩을 반대손으로 살짝 눌러서 덧막이 보이게 해준 다음
두께감을 좀 주세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눈꼬리는 이렇게 언더라인에 따라 쭉 올라가게. 좀 전에 여기에 썼던 섀도우 있죠? 그런 스킨톤에 살짝 톤다운된 그런 섀도우를 써줄 거예요. 이때 쓰는 브러쉬는 좀 전에 썼던 섀도우 브러쉬를 써줘도 무관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저는 보통 원래 길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가을가을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사진도 더 잘 나온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감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이감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원래 쓰던 섀도우가 있는데 더 페이스샵 거거든요. 그걸 제가 파우치에다 넣어놓고 파우치를 작업실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맥 에스프레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섀도우 중 하나예요. 따뜻하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라서 약간 채도가 높은 브라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브로우를 그래도 되게 예쁘고요. 좀 따뜻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인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이거 진짜 거의 필수로 써요. 하나쯤 장만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솔직히 맥 소바 같은 거는 저렴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로드샵 중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줄 거예요. 대신에 영역을 좀 좁혀야겠죠? 그 중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펴주고요. 눈을 떠서 확인을 합니다. 양쪽 눈을 비교해 보는 거죠. 저는 눈을 이렇게 똑바로 떠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아래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차이가 나도록 조금 더 영역을 넓혀줍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중간에서 시작을 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여기 만약에 경계선이 졌다 하면은 좀 전에 사용했던 이런 브러쉬 있죠? 이 브러쉬에다가 중간 톤의 섀도우, 중간에 썼던 그 섀도우를 아주 살짝만 묻혀주세요. 살짝 묻혀서 이 경계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블렌딩 브러쉬인데, 사실 블렌딩 브러쉬까지 그렇게 엄청 필요하진 않아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경계를 풀어주면서 블렌딩을 해줄 수 있죠. 섀도우 브러쉬는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전체적인 걸 보면 조금 더 깊어졌죠, 눈매가. 니드하우스 마스카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안 당겨도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마스카라 할 때도 줌을 당기는 게 좋을까요? 피드백 주시면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마스카라도 왜 이렇게 뭉치지? 마스카라도 줌을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뭉쳤을 때는 바로 이게 굳기 전에 면봉을 들어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언더라인을 그려줄 건데, 언더라인은 브라운이랑 블랙을 써도 괜찮지만 저는 좀 촉촉한 가을 메이크업 하고 싶기 때문에 플럼색 혹은 와인색의 아이라이너, 젤펜슬 라이너로 언더 점막을 그려줄 거예요. 브라운으로도 제가 해봤는데, 브라운으로 하면 좀 텁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플럼색, 와인색, 뭐 버건디색 젤펜슬 라이너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촉촉하게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앞머리부터 그리고 이 중앙은 그리지 말고요. 끝부분만 그리는데, 이 완전 끝부분에서는 점막을 채우시지 말고 속눈썹 라인으로 빠져주세요.
보이나? 점막으로 빠지면은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점막으로 빼, 속눈썹 라인으로 빼주는 거예요. 짠! 아까와는 또 다르죠? 언더라인의 그림이. 이제는 블러셔를 해볼 차례예요. 블러셔는 바로 아멜 빈티지 발렌타인을 써볼게요. 이렇게. 색깔 예쁘죠? 너무 앞쪽으로 나오기보다는 옆쪽을 중심으로 해주어야 약간 성숙한 느낌이 나면서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죠. 제가 옛날 영상을 최근에 봤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얼굴이. 통통 젤리 메이크업을 봤는데 그때 되게 엄청 말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되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제 스스로 보기에. 그리고 막 뼈 라인이 다 보여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빈티지 발렌타인은 이런 색이고요. 사실 이 메이크업에는 이거 하나로 띡 끝나기보다는 다른 컬러를 한 번 더 써주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이 빈티지 발렌타인 자체가 다른 컬러랑 레이어링을 했을 때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VDL, 제가 요즘 이 블러셔에 빠졌거든요. 엄청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저는 사실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항상 사고 싶어 했는데 이게 약간 번들거림은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지속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바르면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립 제품을 발라볼게요. 오늘 사용할 립은 지난번 인턴 이벤트 때 제가 인턴이 쓰기 괜찮은 립스틱을 추천을 해주시는 것을 이벤트 주제로 잡았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진짜 최고로 많이 노출이 됐던 게 바로 로레알 벨벳 라커 103번 몽테뉴 브릭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컬러 자체가 약간 성숙해 보이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인턴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색감은 진짜 이뻐요. 그쵸? 색 이쁘죠? 되게 자연스러운 립 색깔 같으면서도 가을에 쓰기 되게 좋은 색인 것 같아요. 촬영하는 동안 해가 많이 졌네요. 그쵸? 여기 빛이 좀 달라졌어. 머리를 안... 묶기도 이상하고 묶는 것도 이상하고 안 묶긴 또 답답한 것 같고 그냥 풀릴래요. 묶으니까 너무 달덩이 같아.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너무 깊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가을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는 멋진 여성이 됩시다. 안녕!